네, 우상호 서대문갑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통해 4선 중진으로 국회에 재입성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SK 브로드밴드 센터뷰를 통해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선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바 있습니다. 후보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4선 중진으로서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2년 후에 우리 서대문 주민들, 서울 시민들이 기회를 주시면 한번더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확고하신 거죠? 아니, 근데 시켜줘야 하지요. 뭐 막 하고 싶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 의원은 부가연동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에 대한 관청의 인허가권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가연 2, 3구역의 경우 현재 조합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가연 2, 3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조합 내부 사정으로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추진하는 쪽으로 조합원들이 의견이 대부분 모아졌기 때문에 문수진 구청장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분들이 준비가 되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그냥 도와주자. 인허가 관청이 갖고 있는 어떤 인허가권을 주민들이 합의만 되어 오면 바로바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서부 경전철과 강북 횡단선의 향후 1년 내 착공을 전망했습니다. 서부 경전철의 경우 투자자 적격성 심사를 신속히 끝내고 강북 횡단선은 국토부 인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센터뷰의 우상호 국회의원 편은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